무슨 병이든지 그 병이 생기는 원인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치유가 되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라는 병은 뭐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죠. 소변에 당이 안 나와야 되는데 이 소변에 당이 나오기 시작하는 병입니다. 당은 물에 녹으면 어떤 성질이 서요? 끈적끈적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소변이 끈적끈적해져요. 소변이 끈적끈적해지면 어떻게 돼요? 소변에 거품이 막 생겨. 거품이 안 터져. 끈적끈적하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나오고 그다음에 소변이 너무너무 자주 매렵고 왜 그럴까요? 이 피 속에 당이 너무 올라가서 그래서 그 피 속에 있는 당을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르죠. 그 혈당이 높아지면 그 당분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모세혈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큰 혈관들은 이 벽이 두꺼워서 괜찮은데 이 모세혈관들은 한 겹이에요, 한 겹.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도 보신 것처럼 이게 이제 모세혈관인데 이 혈관들은 이렇게 실핏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도 혈관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 실핏줄, 실같이 얇은 핏줄들은 결국 보면 모세혈관 이렇게 보면 결국 그 구조가 이 세포 한 겹밖에 없어요. 요 세포가 죽으면 요 모세혈관은 어떻게 파괴돼 버려요. 근데 이 피 속에 당이 많으면 모세혈관은 잘 파괴가 돼요. 왜 그럴까? 이 당이 피 속에 많으면 이 세포 속에 이 모세혈관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피한테 당한테 빼앗겨요. 그걸 무슨 현상이라 부르죠?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삼투압이라는 것은 뭔가 농도가 높은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도 이 혈관 세포 안에도 수분이 있는데 이쪽 이 피 쪽이 혈액 쪽에 이게 너무 짜다든가 그러니까 염분 소금기가 많은 음식 그다음에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여기 있는 이 세포 속에 있던 수분이 일로 옮겨 와요. 그래서 피 속에 수분이 많아지면 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짠 음식, 너무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붓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혈관 세포가 수분을 너무 많이 뺏기면 어떻게 돼? 시들어서 죽어버려요. 예. 그러면 이제 모세혈관이 파괴되고 이런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생기는 현상을 당뇨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당뇨합병증. 그 당뇨합병증은 모세혈관이 파괴돼서 생기는 것이니까 어떤 곳에 당뇨합병증이 많이 생길까요? 모세혈관이 많은 곳입니다. 그 모세혈관이 아주 많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망막, 그다음에 콩팥. 그래서 이 당뇨합병증은 눈과 콩팥에 많이 생기는 거예요. 콩팥을 열어보면 전부 모세혈관 덩어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당뇨성 신부전증이라는 합병증이 오게 되고 또 당뇨성 망막 박리증 뭐 이런 게 와가지고 이제 시력을 잃게 되고 콩팥이 망가져서 결국은
혈액 투석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많은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운 것은 당뇨 합병증은 절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당뇨 때문에 약을 쓰면 당뇨약을 쓰면 당뇨는 절대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왜? 당뇨약을 쓴다는 것은 결국 혈당을 어떻게 일부러 억지로 인공적으로 낮춰주는 것이지 당뇨병을 치유되도록 해주는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당뇨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 뭘까? 그러니까 당뇨병에 걸리게 된 원인이란 것은 혈당이 왜 높아졌을까? 그렇죠? 그걸 알아야지. 그러면 그 혈당이 높아지게 된 원인을 추구해야죠. 그래서 내가 3년 전에만 해도 혈당이 안 높았는데 이제 보니까 혈당이 높아.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자, 그거를 우리가 왜 혈당이 높게 됐는가라는 원인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모세혈관이라고 합시다. 네?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 안에 여러 가지 혈액 세포들이 있습니다. 이건 적혈구. 적혈구는 뭐를 품고 있어요? 산소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는 산소를 어디에다가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네, 세포에게. 그래서 모든 세포들은 이 모세혈관에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는 이 모세혈관 벽과 세포벽을 그냥 통과할 수 있습니다. 쉬운 말 하면 스며들어 갈 수 있다. 근데 당분은 그 분자 구조가 산소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이게 그냥 스며들어가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당분은 이 까만색 점이라고 합시다. 그렇죠? 여기 혈당. 혈당은 들어갈 때 혈당이 들어가는 이 통로에 문이 있는데 문이 닫혔다가 열렸다가 합니다. 그 문이 이렇게 열려야만 이 혈당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산소가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 또는 혈당이 세포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산소가 들어가야 되고 혈당이 들어가야만 세포라는 컴퓨터가 작동을 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자, 이 컴퓨터입니다. 그렇죠? 컴퓨터가 작동하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에너지가 들어와야 돼. 그 우리 세포들도 에너지가 공급이 돼야 돼.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 에너지 공급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당분이라는 연료를 태워야 됩니다. 연소를 시켜야 돼. 네. 그래서 이 당분이라는 연료를 태우는 것이 어디예요? 자, 여러분의 자동차는 무엇을 태워서 에너지를 얻어요? 네, 기름, 기발유를 태워서.
그래서 이 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휘발유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세포라는 자동차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당분과 똑같다. 그래서 당분이 휘발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분이 세포라는 자동차에 들어가서 타야 돼요. 자, 자동차에 휘발유가 들어갈 때는 타야 되는데 아무데서나 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어디에서만 타야 돼? 엔진에서만 타야 됩니다. 이 세포에도 엔진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라 불러요? 네, 미토콘드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포핵이 있고 여기에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각종 유전자들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소도 목적지가 어디예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혈당도 목적지가 어디예요? 네,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네, 여기 와서 이제 어떻게 탑니까? 네? 생기가 와야 돼요. 탁 오면 여기서 산소가 팍 하고 타요. 타면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세포가 살아있을 수 있고, 그래야만 이 세포가 작동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피 속에 있는 혈당이 옛날에는 안 그러는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높아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잘 뭐요? 안 탄다는 얘기요. 태우지 않으면 남아 돌아가지. 그렇죠? 그래서 혈당이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연소를 안 시켜. 연소를 시켜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피 속에 당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은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 않으니까 항상 피곤해요. 피곤해. 무지무지 피곤해. 예.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가 당뇨병 얘기를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의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태우지 못하는 병이 당뇨병이야. 그럼 못 들어가는 거야. 못 들어가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야, 세포로. 그럼 못 들어가려면 어떻게 못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림 보면 알잖아. 보이잖아요. 자, 혈당이 이 문이 열려서 통과해서 일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게 못 들어가, 못 들어간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하, 문이 안 열려. 옛날에는 그렇게 잘 열리던 문이 이게 문이 잘 열리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당이 세포 속으로 못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에 도착해서 탈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그러니까 혈당이 자꾸 올라가죠. 그럼 왜 문이 옛날에는 잘 열리다가 지금은 안 열릴까? 그거를 아는 것이 당뇨병의 원인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가야 돼. 제가 옛날에 캐나다의 어떤 도시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강의 다 끝나고 난 뒤에 어떤 사람이 딱 오더니 자기는
변호사래. 그러면서 저보고, 너는 변호사면 참 잘하겠다. 왜?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탁! 결론을 확실하게 내주는데. 그래서, 아, 저는 변호사 취미 없어. 자, 자, 그래서,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들은 이 문이 잘 열리지를 않게 되었을까? 요거를 밝혀내야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밝혀내려면, 문이 어떻게 해서 열리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잘 안 열린다니까. 어떻게 해서 이 문이 열리는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게 꼭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닫히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엘리베이터 문은 어떻게 열어요? 야! 하고 이렇게 엽니까? 바로 옆에 어떻게? 스위치가 딱 붙어 있어. 그거를 딱 누르면 샥 열려. 이 혈당이 들어가는 이 세포 벽에 붙어 있는 문도 꼭 엘리베이터처럼 그렇게 돼. 그래서 바로 옆에, 예? 바로 옆에 이렇게 초인종 같은 스위치가 붙어 있는 거예요. 저거를 뭔가가 와서 누르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와서 여나 하고 보니까, 이 인슐린이라는 것이 와서 누르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인슐린은 어디서 왔나 하고 보니까 췌장에서 생산이 돼.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당뇨병의 원인은 췌장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구나. 췌장에서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하는 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아시겠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당뇨병 환자들도 췌장에서 인슐린을 정상적으로 잘 생산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버렸어. 아시겠죠? 자, 인슐린 잘 생산하고 있어. 그런데 문이 안 열려. 그러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죠. 네? 인슐린에는 문제가 없어. 네? 전기가? 그러니까. 스위치를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문이 잘 안 열리는 거야. 건강한 사람들은 인슐린이 와서 착 눌러주면 금방 문이 샥 열리는데, 이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와서 문을, 스위치를 꼭 눌러도 어떻게? 잘 안 열려. 그러니까 뭐가 고물이요? 스위치가 고물이죠. 이 스위치 문제가 있어. 스위치가 인슐린에 대하여 예민하지 못하고 둔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어떤 결론을 냈냐고 하면, 당뇨병이라는 병은 스위치가 인슐린에 대하여 저항성이 생겼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인슐린 resistance가 생겼다.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문이 잘 안 열려서 혈당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저항성이 인슐린에 대하여
초인종이 저항성이 생겼다. 왜 건강한 사람들은 저항성이 없는데?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는 뭐를 밝혀내야 돼요? 그 저항성이, 그 초인종 저항성이 왜 그렇게 저항성이 생겼냐? 이거를 이제 또 밝혀내야죠. 자꾸 파고 들어가야죠. 그러다 결국 뭐를 발견하게 됐냐 하면, 이 당뇨병 환자들은 이 초인종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없는 이 덮개가 생겨서 이 파란색 덮개가 덮여 있더라. 이거를 발견했어. 그래서 이거를 덮개. 덮개. 이거를 쉬운 말로 하면, 이상구식으로 하면 덮개고. 이제 과학자들이 할 땐 좀 어려운 말을 쓰죠. 레지스틴이라고 불러요. 레지스틴. 인슐린 저항 물질. 레지스틴. 그 레지스틴이 생산이 돼가지고, 이 레지스틴이 스위치를 덮고 있으니까, 인슐린이 와서 눌러도 둔할 수밖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럼 이 레지스틴은 어디서 생겼냐 보니까, 이 레지스틴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이것이 레지스틴 덮개를 생산해서 덮어놨다. 그러면 왜 건강한 사람들은 이 덮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는데, 왜 이 당뇨병 환자들에게는 저 유전자, 덮개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 있을까? 그것도 보니까 필요해요, 필요. 뭐냐면, 자, 여러분. 뭐를 덮어놓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당분간 사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러니까 내 사는 삶 자체가 저 초인종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초인종을 열심히 사용하겠다. 그러면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 씌워 놓을 이유가 없죠. 미국에서는 이제 한번 휴가를 받으면 뭐 2주, 3주 이렇게 받으면 이제 뭐 외국으로 휴가를 간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자기들 차를 사용을 당분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그 먼지 쓰지 말라고 다 덮개로 덮어요. 그 자동차 덮는 게 있어요. 그래서 덮개를 덮어요. 그러면 덮개, 이 초인종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덮개로 덮어둘 필요가 없죠.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덮개, 여기서 초인, 인슐린이 와서 초인종을 누르면 문이 열리고, 그러면 혈당이 미토콘드리아로 가고 산소가 들어와서 여기서 스파크, 생기가 들어오면 이 혈당이 타면서 뭐가 생산이 돼요? 예, 네, 전기가 생산이 됩니다. 네. 이 전기가 나중에 열로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열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서 이 세포의 엔진, 미토콘드리아에서 당분을 어떻게 태우기 때문에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열
그다음에 뭐 힘, 이런 게 이제 다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그러면 덮어놨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종을 눌러서 문을 열지 않겠다는 얘기고, 그 말은 나는 에너지를 생산해야 될 필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에너지 생산이 별로 필요 없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운동 안 하는 생활이야. 운동을 안 했어. 운동 안 하고 뭐 운동 기껏 했다 그러면 고스톱 운동밖에 안 해. 그러니까 여기 문이 여러 개 있는데 문이 100개가 있다면 한 90개는 덮어둬 버린 거예요. 그럼 혈당이 잘 타겠어 안 타겠어? 안 타니까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당뇨병의 원인인데. 자, 그래서 자, 당뇨병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알고 보니까 운동 부족이다. 그러나 운동을 해도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 많아요. 자, 이제 그래서 운동 부족이 당뇨병에 아주 중요한 당뇨병 발생 원인 중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또 원인이 뭐냐고 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고지방 식사, 기름기가 많은 식사, 예, 동물성 음식 속에 있는 그 지방이 너무 많은, 뭐, 갈비를 뜯는다, 예, 삼겹살을 먹는다, 튀긴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예, 이렇게 되면 피 속에 기름이 많아지고, 피 속에 기름이 많아지면 피가 끈적거려가지고, 이 적혈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붙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혈액순환이 떨어진다는 말은 결국 각 세포에 산소 공급이 불충분하게 된다. 얘기요. 그렇죠. 그래서 고지방 식사를 하면 이 산소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분이 성공적으로 이 엔진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가도 잘 타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불이 활활 타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산소 공급을 잘 안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알고 보니까 뭐다? 예? 네, 고지방 식사다. 고지방 식사. 자, 그래서 이거 두 가지만 해도 당뇨병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것이 1967년인데, 그때만 해도 의과대학 6년을 다니면서 세브란스 병원이 그때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서울 역전에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신촌에다가 큰 병원을 지어줘서 그때 뭐 최고급 제일 큰 병원이었어요. 그 큰 병원에 당뇨병 환자 입원한 거 한 사람도 못 봤어. 그래서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냐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뇨병에 안 걸린다. 아니면 저기 유럽이나 미국 백인들만 걸리는 병이다.
근데 뭐 지금 한국, 대한민국의 당뇨병 환자 어떻게 쎄 밀렸잖아. 그렇죠. 그 미국 사람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뭐 이것만 봐도 확실하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 국민치고 운동 부족인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왜 그래요? 무조건 걸어야 살아. 그렇죠. 하루에 걷는 시간이 아주 많았습니다. 우리들 그 학교 다닐 때도 학교까지 가는데도 뭐예요? 한 시간, 한 시간 반, 두 시간 걷는 거 예사였어요. 그것도 버스 정류장 갈 때 또 걸어야지. 버스 타고 가서 다음 정류장 내려가지고도 어떻게 또 걸어야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걷다가 볼 일 다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 부족은 부족에 걸린 사람은 전혀 없죠. 거기다가 기름기라고는 얻어 먹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소고기국 우리 어머니가 고기 뭐요 한 손바닥 반 사가지고 그래서 간장 넣고 파 넣고 콩나물 좀 넣고 고기 다진 거 넣고 그래서 끓이면 소고기국이 아니라 소고기 냄새 나는 국이. 그러다가 고기 부스러기 하나 걸리면 그러니까 뭐 기름기가 어딨어? 그러니까 고지방 식사도 할 수 없었고 운동 부족이라는 거 이게 말도 안 돼? 뭐 그러니까 당뇨가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한국 국민은 당뇨병 체질상 당뇨병에 안 걸린다고 가르쳤던 그 참 우스꽝스러운 그 시대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차 타고 댕기죠. 운동 안 하죠. 막 삼겹살 드립다 먹죠. 뭐 이래서 뭐 고지방 식사에다가 운동 부족이니까 당뇨병 환자가 차고 넘쳐날 수밖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하고 건강식을 해도 당뇨병에 걸리는 수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자, 그래서 운동도 하고 고지방 식사를 배제하고 그거는 안 먹고 건강식을 하면서도 당뇨병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 여기에 이제 당이 들어가고 이렇게 산소가 와도 뭐가 와야만 타요? 네, 생기가 와야만 타요. 네. 그러니까 생기가 막혀버리면 타까 안 타까? 안 타죠. 그럼 생기가 막히는 것은 어떤 경우예요? 기가 막히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쉬운 말로 하면 스트레스를 어떻게 너무 많이 받는 사람. 예. 네. 하루에도 입에서 내 기가 막혀 죽겠네. 예. 네? 이런 말이 많이 나오도록 사는 그런 상태가 되면, 당이, 혈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와도 어떻게? 못 태워요. 못 태우니까, 결국 혈당이 들어오나 마나요. 그럴 땐 들어오나 마나일 때는 여기서 이 염색체에서 이
그러니까 혈당 들어오나 마나니까 결국은 문 여나 마나. 문을 구태여 열고 닫고 할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덮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덮어씌워버릴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건이 다 합치면 뭐 거의 100%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 지금 한국 사람들 많이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가 뭐 400만, 500만 그래서죠. 그렇죠. 뭐 700만이라 그런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 자 이것이 당뇨병의 원인이다. 그다음에 운동 부족이 당뇨병 발생에 기여를 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하면 운동을 잘 안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가 서서히 숫자가 줄어들어요. 왜? 운동을 안 하면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될 필요가 없어지죠. 그런데 그 에너지 생산은 어디에서 되는 거니까? 미토콘드리아에서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운동을 게을리 하면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줄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많이 줄어들어버리면은 도무지 기운이 안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대개 한, 요즘 고급 차는 6기통이고, 아주 비싼 차는 뭐요? 8기통이고, 되게 고급 차는 12기통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통 수가 많을수록 즉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수록 힘이 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언덕길 올라갈 때도 아주 부드럽게 그냥 이렇게 가는데 이제 기통 수가 적은 뭐. 4기통 짜리들은 이제 좀 언덕길로 가면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서, 또 스트레칭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세포 속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어가고 있어요. 네, 아시겠죠? 박수. 네, 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늘면 에너지 생산이 더 잘 되기 때문에 자연히 피로감이 줄어들어요. 피로감. 훨씬 덜 피곤해. 아시겠죠? 몸 컨디션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나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운동이란 것은 함은 건강에 좋은 거다는 것이 아니라 운동은 하여튼 필수적으로 어떻게 해? 네, 규칙적으로 해야만 여러분의 건강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당뇨병에 대해서 다 알았습니다. 당뇨병에 대해서 혹시 이거 좀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점이 당뇨병에 대해서 궁금하다. 예. 당 섭취가 많은 경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당분 섭취를 많이 하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예, 당분. 그래서 자꾸 이 당뇨병에 걸리면 당분을 줄이는 데만 주력을 한다고요. 자, 그러면 당뇨병이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으면 돼요. 여러분이 미토콘드리아 운동을 열심히 하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많을 때는 당분 먹어도 괜찮았잖아. 혈당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 섭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원인 제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꾸 당분 과일 먹으면 당이 쑥쑥 올라가더라. 물론 당 쑥쑥 올라가죠. 과일 먹으면 과일에 당분이 많으니까. 그러나 과일 안 먹어서 당분이 유지되면 뭐 해요? 그렇다고 해서 당뇨병이 낫는 거? 아니요. 당뇨병이 나으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이 덮개가 없어져야 돼. 그 덮개가 없어지려면, 이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어떻게 꺼져야 돼? 꺼지려면, 그러면 나는, 과일 안 먹어. 당뇨가 있어서 과일 안 먹어. 그래서 먹는 거로만 당뇨 조절을 하려고 하다 보면 덮개는 평생 가도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뭐 과일 뭐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뭐 여기서 드리는 과일들 잡수셔도 당뇨 환자인 분들에게는 당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를 내가 하니까, 예, 운동을 하고 생기를 더 받고 박수치고 노래도 열심히 부르고 하니까, 자, 생기도 더 많이 받죠. 그렇죠? 운동량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만 이제 이 덮개가 어떻게? 아, 이 사람은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초인종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더 이상 덮개가 어떻게 필요가 없구나.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당을 피하면서 그거는 혈당 조절이지, 당뇨가 낫는 길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혈당 올라가는 것만 가지고 너무 겁을 낼 필요가 없어. 단걸 먹었으니까 혈당 올라가겠지. 그러나 나는 오늘도 어떻게 열심히 운동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면 자연히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꺼져버리고 다시 옛날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또 물어보시면 당뇨에 대해. 음식을 뭐? 절제가 안 돼. 절제가, 그렇지. 절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고 하면, 피 속에 혈당은 높은데, 뭐는 당이 고파요. 어디에는 당이 부족해. 세포에는 당이 부족하지. 왜? 문을 닫고 안 열어주니까, 세포 안에는 당이 없어. 그러니까 세포가 고픈 게 그게 내가 진짜 고픈 거야. 그래서 내 몸은 세포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세포가 나 당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절제가 안 돼. 그러니까 막 단게막더 땡기고 그러지. 그런데 먹어도, 저는 덮개가 딱 덮고 있으니까 문이 열려 안 열려? 안 열리니까 혈당만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지. 그러니까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동하고 스트레스를 극복해야 생기를 받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또 당뇨. 네. 합병증 때문에 사망할 수도 있느냐? 사망할 수 있죠. 있는데 합병증은 회복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합병증은 뭐가 파괴돼서 생기는 병이라 그랬습니까? 예, 모세혈관들이. 그런데 이 모세혈관들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없어지기도 잘하고 또 사용하면 빨리 어떻게 생기기도 잘한 게 모세혈관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당뇨병이 왜 걸리는지 잘 알고 왜 합병증이 생기는가도 여러분 이제 확실히 알았죠. 그러면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면 고지방 식사를 피하고 그렇죠? 건강식을 하면서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생기를 신나게 받으면 박수도 신나게 치고 하면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모세혈관도 안 막히고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스트레칭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운동이. 그러면, 스트레칭하고 운동하고, 모세혈관을 막히게 하는 지방도 어떻게? 적게 섭취하고. 그러면 새 모세혈관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예, 그럼 막막에도 새 모세혈관이 생기고, 콩팥에도 새 모세혈관이 생기면 합병증도 나버릴 수 있다. 제가 옛날에 참 오래됐구나 뉴욕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떤 한 60대 초반 되는 남편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뉴스타트에 왔는데 이 부인이 앞을 못 봐요. 그래서 팔짱을 끼고 이제 근데 부인은 그냥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당뇨합병증이야. 네. 합병증. 그래서 이제 강의를 딱 들어보니 병원에서는 안 낫는다 그래요. 눈 다시 회복될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강의를 쫙 하니까 이번에 이제 눈은 안 보이지만은 얼굴이 웃음이 또 남편도 좋아가지고 어깨를 치면서 자, 잘 해보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 뉴욕에 다시 갔더니 눈 뜨고 왔더라고. 근데 이제 그 여자분이 이제 한쪽은 뭐 너무 심해가지고 수술을 못했대요. 뭐 수술한다고 눈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당뇨합병증으로 막막 수술을 하면 그냥 더 악화되지 않도록 조처를 한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왼쪽 눈인가는 너무 나빠져서 수술 하나만 하다. 그래서 관뒀고 수술을 오른쪽 눈은 수술을 했어. 그런데 어느 눈이 빨리 회복될게? 네. 네, 왼쪽 눈이 더 빨리 그 사람이 손을 대놓으면 하나님 하는 일에 방해가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 그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 오시지는 않았대요.
근데 이제 당뇨 그 눈에 합병증 오고 콩팥도 합병증이 와가지고 지금 혈액 투석을 받고 있고 이제 그런데 눈을 또 수술해야 된다고 해서 수술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랬는데 지금 눈이 더 나빠져 버렸대. 자꾸 그렇게 하면 네. 근데 이제 당뇨는 더 좋아졌대요. 그래서 인슐린 다 끊었대. 예. 네. 끊고 이제 콩팥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눈도 회복될 수 있느냐고 질문이 왔어. 그래서 제 마음 속에서 아이고 이 답답한 사람아, 어? 당뇨가 좋아졌으면 눈도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놈 그걸 자꾸 손을 대면 그래서 당뇨도 현대 의학적으로는 인슐린을 떼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현대 의학 내과 의사 선생님들도 당뇨에는 운동 그렇죠. 그리고 고지방식 뭐 뉴스타트와 비슷한 처방하니까. 근데 그래서 눈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라. 당뇨가 좋아진 것이 그게 무슨 의술로 좋아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응? 뉴스타트를 해서 하나님이 좋아지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당뇨를 좋아지게 하신 하나님이 눈도 충분히 회복시킬 수 있으니까 희망을 걸고 열심히 해라 라고 제가 답변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 당뇨병도 예외는 아닙니다. 뭐만 하면 뉴스타트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